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회의실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소회의실 버튼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전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설정 탭에 가셔가지고 소회의실을 활성화를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고급 설정 가볼게요. 저만의 설정목이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고급 단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회의 중 고급 단계에서 두 번째 소회의실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으시면 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놔야지만 이게 보인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체크가 해지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회의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소회의실은 작은 회의실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전체 회의장은 큰 메인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이 소회의실은 이 안에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요, 막 20명, 30명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팀별로 만들어서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오프라인 기능을 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더 재밌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회의실 기능을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한 개의 회의실을 만들기 또는 여러분들이 수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조를 몇 개 만들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만들게요. 그리고 조의 팀원들을 자동으로 할당할 거냐, 수동으로 할당할 거냐, 아니면 직접 그들이 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할 거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붙여놔야 되는 사람 또는 떨어뜨려 놔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시면 되겠죠? 만들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만들기 누르면 저는 두 개의 회의실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의실 1, 회의실 2라고 뜹니다. 회의실 1에 지금 호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팀원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예진2라는 사람이 회의실 1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예진2가 회의실 1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만약에 아, 예진2 사람은 회의실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동 누르시고 2번 그러면 자동으로 가겠죠? 아 아니다 다시 1번으로 가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실에 1번, 2번이 있지만 번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조, B조 그리고 아 삭제해야겠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누르시면요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거냐,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할 거냐 등등의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만약에 이제 종료할 때도 카운트다운을 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저는 한 10초 정도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공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의실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아, 다시 만들고 싶다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회의실 열기하면요 호스트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각자의 온라인 소회의실로 이동이 됩니다. 제가 메인 회의실에서 저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그 방으로 들어가게 돼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생깁니다. 열어볼게요. 모든 참가자가 소회의실에 초대되었다라고 안내가 뜨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소회의실 방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왜냐? 저 혼자만 남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동을 한 10분 정도 들려고 했더니 한 9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1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또는 소회의실에서 이런 걸 활동해주세요 아니 반장을 선정해주세요 등등의 안내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면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자에게 메인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부터 30분간 팀별 발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이라는 뜻이잖아요. 딱 이거 누른 순간 이렇게 생기를 하면은 띵동 뜹니다. 메시지가. 그러면 아 지금부터 발표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요. 아 이제 한 3분 남았어요. 그러면 3분 뒤 소회의실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또 누르면 이제 각자의 브로드캐스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소회의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 기능도 회의실을 닫기 누르게 되면 10초 뒤에 소회의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뜹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이는 거죠. 소회의실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 강의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비대면 강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온라인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강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우리 강사님들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과 심화적인 기능을 마스터를 하신다는 전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오프라인 강의 때는 소회의실 특히 이렇게 조별활동 하다 보면 다들 막 조별로 끝나는 조가 있고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필요하거나 또는 중간에 끝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친절하게 온라인에서는 방송도 메시지로 막 날릴 수 있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10초 뒤에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외실 기능을 이제 그룹을 만들게 되면 보통 뭘 하냐면 각자 그룹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툴을 준다거나 또 어떤 주제를 준다거나 어떤 미션을 준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각자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뭐 얘기를 나누거나 발표 준비를 하는 등의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외실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